그래서 이 어드레서블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에셋펀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 에셋펀드 같은 경우는 이 에셋펀드는 많이들 이미 잘 쓰고 계시겠지만 에셋펀드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에셋들을 묶은 파일입니다. 에셋 말 그대로 에셋을 번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셋펀드는 예를 들어서 뭐 모델, 텍스처, 프리팹 아니면 신 전체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셋펀드는 보통 그래서 DLC용으로 사용하죠. 아니면 뭐 패치용이라든가 그런 개념들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인스톨 사이즈를 줄인데도 효과가 있고 계속 패치를 통해서 게임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개발자는 에셋을 묶어서 서버에 올려두고 플레이는 게임을 키면은 이를 다운로드 받고 런타임에서 불러서 리소스를 불러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에셋 번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게임에서는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에셋 번들을 잘 적용해서 게임을 만들죠. 그래서 게임을 만들다 보면 사실 게임이 내 자식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셋을 키우는 마음으로 에셋번들 적용을 시작합니다. 에셋번들, 에셋 드립이거든요. 아 이게 오프라인이면은 이 반응을 보면서 더 드립을 칠 텐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게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네. 어디 가면 어떤 경우는 이 드립이 먹히기도 하고 안 먹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냥 안 웃기더라도 그냥 크크크라도 해주세요. 웃기죠? 웃기죠? 회심이 드립이었어요. 하하, 감사합니다. 선물은 없지만 제 마음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 이 아이들 요즘 많이 컸더라고요. 최근 근황 사진 보니까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둥이를 키우는 행복을 기대하면서 이 에셋번들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죠. 저 멱살 엄청나지 않으세요? 저 왼쪽 상대 멱살 다 저거 보고 1분 동안 꺽꺽꺽 대면서 웃었어. 이런 식으로 잘될것 같았는데 뭐가 안 되고 원인 도저히 모르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특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작용들이 에셋펀드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죠, 보통. 예를 들어서 메모리라든가 이런 피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고요. 반응들이 이제요. 그리고 메모리 문제뿐만 아니고 코드도 많이 복잡을 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사용하는 과정이 사실 뭐 복잡하진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에셋을 컴포넌트의 프로퍼티에 연결해서 할당하고 스크립트에서 바로 바인딩해서 다이렉트로 레퍼런싱해서 신에다 뭐 스펄하거나 뭐 인스턴시스라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SL 레퍼런싱을 하는 오브젝트들의 목록들이 많아지면은 한 신에 다이렉트 참조되는 게 많아지면은 그 신의 그 메모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리소스 폴더로 에셋을 옮깁니다. 이 리소스 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름으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에 필요할 때만 그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많은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셋펀드는 그냥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 뭐 패치하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사실 모바일 게임에서는 필수적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사용법이 복잡해서 처음에는 리소시스 폴더로 이 리소스를 옮겨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리소시스 폴더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는 간편하긴 한데 사실 이걸 쓰게 되면은 빌드 시간도 증가하고 에셋들의 관리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는 리소스 폴더를 사용하다가 진행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면은 어느 시점에서 다 에셋 번들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지금 간단한 예시 코드인데요.
SF번들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뭐 SF번들을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 번들을 로드하고, 이 번들에서 오브젝트를 꺼내서 비동기로 뭐 로드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로컬에서 읽는 방식을 바꿨다가, 런칭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걸 그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CDN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번들을 디스크에서, 이 로컬 디스크에서 바로 읽는 게 아니고, 저 서버에서 가져와서 디스크에 저장하고, 이 디스크에서 다시 이걸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럼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 코드는 이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 디펜던시 처리가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셋들은 서로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 오브젝트는 머티리얼을 참조하고 이 머티리얼은 텍스처나 쉐이더들을 참조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에셋들 간에 이제 누가 누굴 사용하고 누가 누굴 사용하고 이런 종속성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에셋번들은 다른 에셋번들에 의해서 이 종속관계가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속관계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읽으면은, 그냥 무작정 읽게 되면은, 그냥 메모리에 에셋들이 중복돼서 올라가는, 이 메모리가 터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디펜던시를 체크하고, 이 에셋들 로드하기 전에 디펜던시를 체크해서 안 불러져 있는 아이가 있으면 불러, 그걸 다시 불러가지고, 딴데 있으면 그걸 참조하고, 그런 식으로 이 디펜던시를 체크하고 로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처음엔 며칠 안 됐던 코드였는데, 이제 개발 진행되면서 에셋번들도 적용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코드가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드레서블은 이런 에셋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에셋번들의 단점을 보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개발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서블 자체는 소개가 된 지는 꽤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개발자분들이 어드레서블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이 블로그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딱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런타임 메모리 관리가 훨씬 더 쉬워지고, 에셋 참조와 패키징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서블, 그러니까 에셋 자체에다가 네이밍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건 주소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고 사용하고 훨씬 편해지고, 그리고 코드도 간단해집니다. 코드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웨비나 때몇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그런 보트 어택 데모인데요. 이 데모도 이 어드레서블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SF번들을 사용하게 되면 누가 짜도 이 코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되게 사용하기 복잡한, 사용하기 까리한? 복잡하기 애매한 그런 시스템이라서, 사용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코드도 그만큼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어드레서블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하나하나가 지금 프리팹들, 오브젝트들,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레니게이드란 프리팹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가 에셋번들 만들 때는 이 에셋번들 태깅을 매겼잖아요. 이 에셋번들 태깅을 매겼었는데, 이제는 이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좀더 명시적으로 에셋 자체에다가 어드레서블을 체크해서 에셋 자체 이름을 매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fx 이 아래를 그냥 요 관리창에다 끌어다 놓는다. 관리창에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름이라서 이건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체크해서 이름을 직접 타이핑해도 되고, 아니면 요 매니저 창에다가 리소스를 끌어다 놔서 이렇게 지정을 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분류, 이 카테고리 분류, 이 카테고리 분류 자체가 이게 하나의 SF, 기존의 SF 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서블은
밑에 베이스 바탕은 사실 S번드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S번드를 이용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생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한겹더 랩핑했다고 표현한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도록 한겹더 랩핑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이 번들 파일 자체가 나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기존 S번들에서 뭐할 때만 할때이 컴프레션은 뭘로 할 건지, 이런 막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옵션들을 요 카테고리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코드를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체크포인트라는 에셋을, 체크포인트라는 프리팹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거랑 창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에셋 번들한다. 어드레서블을 지정된 그런 아이들의 목록이 있고, 여기 딱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또 보시면은 체크 웨인 포인트에서 포인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 체크포인트가 이렇게 비동기를 로딩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자체를 바로 갖다 써요. SF번들에서 어디 끄집어내고 막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이걸 바로 이렇게 쓰고, SF번들 할때 비동기로 로딩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코루틴에다가 해가지고 로딩 완료되면 이 아이에게 뭐 컬러를 적용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셋번들 시스템을 사용하든, 아니 에셋번들로 하든,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일반 개발에서 사용하든, 그냥 이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면 돼요.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다만 나중에 빌드할 때뭐 어떤 모드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로컬에서 읽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서버에서 읽는 방식으로 할 건지, 여기서 그냥 모드만 체크해서 뭐 빌드를 해주고, 아니면 이 모드별로 빌드 파일들을 따로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사용법이 많이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이런 어드레서블 에셋의 뭐 사용법, 그러니까 패키지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코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세션 끝나면서 뭐 Q&A 그런 식으로 SF번들, 아니 어드레서블, 아 자꾸 헷갈려요. 어드레서블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어드레서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세션을 들어보시면은 되게 내용이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권장드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권장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항상 워닝을 드린 게, 저희 새로운 기술 같은 거 소개할 때 이미 출시돼서 잘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 바로 적용한 거는 사실 좀 위험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발이 어느 정도 안 남았다, 예를 들어서 한 개발 끝내고 출시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다, 그런 프로젝트에 이런 새로운 기능들 같은 거 적용하려면 조금 위험 부담이 클 거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권장드린 거는, 새로운 차기작이라든가, 아니면 차기작을 진행하기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한 지한몇 개월 안 됐다, 이제 갓 시작했다, 그런 프로젝트에는 한번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면직하지만, 이미 잘 서비스하고 아니면 개발 곧 앞둔, 출시를 앞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쓰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어드레서블은 시스템을 되게 크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드레서블 이미 잘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쓰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게이 애널라이즈가 있습니다. 이 애널라이즈가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서로 디펜던시를 체크를 해줘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한데, 디펜던시 체크해서 어떤 식으로 디펜던시들이 에셋들 간에 걸려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 주고, 아니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정적 분석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코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코드를 분석해서 이게 에셋 디펜던시가 어떤 식으로 걸릴 수가 있다. 위험성, 이 디펜던시가 서로 종속될 위험성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코드를 분석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마스크도 잘 어울린다. 제가 뭐 원판이 잘 생겨가지고 뭐뭘 씌우든 다잘 생긴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에셋들 간의 종속성뿐만이 아니고. 이건 뭐 해맞는 게 없나 보네. 뭐 없나 보다. 아무튼 코드는 예진 지금 못 찾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로 종속성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 같은 것도 훨씬 더 쉬워지고, 뭐 사용하는데 기존 에셋 번들에 비해서 많이 편해질 거예요.